자, 또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좀 제법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낮에 비는 시간을 활용해서 번화가 쪽으로 한번 구경을 가보기로 했어요, 같이. 그래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어디 한번 오랜만에 벙거리를 둘러보러 갑니다. 자, 지하철 타고 건너서 이제 여기 강 건너, 여기가 대학역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번화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여기 주변을 한번 둘러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먼저 이스트반 성당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저 진짜 너무 저 더운 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적인 거 같네. 이슈반트 성황이라고 기독교를 헝가리에 전파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지어진 곳인데 1906년에 그 사람의 진짜 오른손이 성당 안에 있대요. 그래서 그걸 우리를 봐야 됩니다. Sì, con quelle statue. Esatto. Dove siamo entrati? C'è il laghetto anche dall'interno. Sì, c'è il laghetto. Quello dove siamo entrati ieri, città.자, 이렇게 이스트반 대성당도 둘러보고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 앞에 있는 카페에 와가지고 이제 잠깐 커피나 음료 한잔 하면서 이제 잠깐 쉬기도 하고 이곳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좀 더 여기가 확실히 이제 성당 중심 관광지가 돼서 그런지 사람도 많고 이게 분위기도 있고 약간 그런 감성이 있네요. 여기서 주스 한잔 하면은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야, 괜찮다. 그래, 맛있어? 원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두 여기 엄청 싸다. 그래? 여기가 왜 싸지? 이거 꼴인데? 국물을 먹으니까 좀 좋네요. 확 내려가네. 네. 여기에 꽃 아이스크림이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꼭 먹어봐야 된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Strawberry and banana. Kiwi banana or banana chocolate? Kiwi banana. Kiwi banana. 세 가지 맛을 선택해서 이렇게 꽃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맛있을 것 같네요. 진짜 꽃 같아요, 이렇게. 어찌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그러니까. 되게 상큼한. 저는 다 베리류로 만들어. 뭐, 이거 찍어야지. 형지. 안 먹나? 전 이거 먹어가지고. 헤이.
영국의 막 그런 느낌 있잖아. 네. 아, 부다페스트 최대의 시장 그레이트 마켓 홀입니다. 보시다시피 실내 시장인데 크기가 아주 커요. 아주 큰 재래 시장인데 뭐 물론 현지인들을 위한 그런 뭐 식재료 이런 것도 팔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뭐 기념품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팔아요. 사람도 되게 많고 북적거리는 곳입니다. 4년 전에도 왔던 곳인데 정말 변함없이 항상 많고 이런 바글바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층은 이제 정말 재래시장, 뭐 과일 같은 거 팔기도 하고 현지인들이 좀 많이 이용할 만한 곳이고, 저는 2층부터 둘러봤고요. 이제 1층 내려가서 조금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이제 헝가리에서 좀 살만한 거를 몇 가지 꼽아보라면은, 일단은 여기 와인, 토카이 와인이 진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토카이 와인을 꼭 사셔야 하고,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이제 그 파프리카 가루라든가 약간 매운 재료의 그런 향신료? 그런 게 또 좀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헝가리에서 여기서 사가셔서 뭐 기념품으로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기 좋은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제 날짜로는 네 번째 날입니다. 네. 사실상 이제 오늘이 이렇게 좀 여유롭게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마지막 날일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오늘까지만 거의 여유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다페스트를 좀 더 즐겨보기로 하고 이제 또 이제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장소에서 부다페스트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제가 또 여기를 즐겨보려고 한번 나왔어요. 제르보 카페라고 하는 곳인데 역사도 꽤 오래되고 거의 뭐 160년 정도 됐다고 하던데, 역사도 오래되고 이제 안에 분위기 인테리어도 굉장히 좋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또 그만큼 리뷰도 많고 네, 좋은 곳이라고 해서 한번 찾아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아직 오픈 전이라서 조금 있으면 오픈할 건데 네, 거의 오픈하자마자 이제 바로 들어가서 분위기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가 진짜 멋지네요. 이거 카페가 아니라 그냥 왕궁인데 왕궁? 마치 영화 킹스맨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정말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카페입니다. 와, 진짜 사람들이 많이 찾을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케이크나 그런 것도 맛있어 보이니까 한번 주문해서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로봇 카페 디저트를 즐기고 나왔어요. 이제 날씨가 점점 낮이 되어 가면서 해도 이렇게 높이 뜨고 지금 이제 살짝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왕 나온 김에 근처를 조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마침 여기가 또 광장이라서 주변에 좀 마켓 같은 것도 차려져 있고 볼거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둘러보다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괜찮네.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와, 이게 오래 기다린 보람이 기다려야 돼. 비싼 보람.